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온그 8년, 아니, 횟수로나 10년째 같이 여러분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품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불러내는 과정까지 함께했던 산 증인이죠, 제가. 근데 저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다스베이다 보셨죠? 다스베이다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렇죠? 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김경수 지사를 설사 여러분들 업무 방해가 있었다 그래도요 그죄 갖고 실형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 말씀드리지만 그죄 갖고 실형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 실형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타임라인으로 좀 봅시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친노 노무현 대통령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그 무너지지 않는 40%의 지지층이에요. 제말 이해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적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지층이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을 가슴에 품고 문재인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던 진짜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에요. 일명 대깨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요. 이 지지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지지층이 아무리 조중동이 문바들의 뭐 광란 대선전에 엄청나게 지지층을 까는 언론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전에 여기저기 조중동에서 지지층을 깝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대선을 앞두고는 그 대선 대통령을 까는 건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적폐들이 까는데 희한하게 지지층을 계속 대깨문이니 문빠니 하면서 광란이니 카르텔 엄청난 지지층을 까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그 무서움이 현실로 바뀌면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인데도 아직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섭죠? 그쵸? 엄청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지지층이 견고한 이상 절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지층이 지지를 마음을 줄수 있는 후보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연구 많이 했죠? 제가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 지지층이 마음을 줄수 있는 후보를 없애면 지지층은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쟤네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안희정이에요. 안희정. 안희정은 누가 봐도 노무현을 가슴에 품고 문재인과 척을 질 일이 없고 그래서 안희정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어디서 미투가 터져요. 그렇죠? 안희정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제거한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바로 김경수 작업이 들어가요. 드루킹과 엮어서 바로 김경수를 보내요. 우연일까요? 쟤네들은 정권을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더 섬뜩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 계획이 저는 착실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촛불 시민이 정권을 뺏어왔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는 언론과 검찰이 정권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부가 뭐냐? 조중동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터뜨렸어요. 쟤네들이 막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막았다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세상에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거기에 검찰과 언론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무너뜨렸어요. 그런 언론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광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촛불이 탄생한 정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예요. 누군가가 큰 설계를 했죠. TV조선이 광화문 촛불 집회를 생중계를 했어요. 과연 그들이 박근혜 정권을 끝까지 막으려고 그랬으면 광화문 촛불 집회를 생중계했을까? 절대 안 하죠. 아무리 손석희가 있는 JTBC라 그래도 정말로 박근혜 탄핵을 막으려고 그랬으면 손석희를 날렸겠죠. 중앙일보에서 손석희 날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더 이상 쟤네들이 볼 때는 차라리 정권을 한번 주고 말지 더 이상 저들과 함께는 왜 박근혜 정권을 왜 날렸냐? 이명박 정권을 왜 보호했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과 검찰에게 이권을 나눠줬어요. 그쵸? 그래서 검찰이 끝까지 BBK를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끝까지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의 힘을 더 실어주는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아직도 이명박 때가 가장 중립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끝까지 보호를 했겠죠. 그러나 박근혜 배후에는 그 누구도 통제가 되지 않는 최순실이 있던 거죠. 그렇죠? 최순실이 있으니까 박근혜를 혼을 빼는 최순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실상 박근혜가 정상적인 사람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조중동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일이 없었어요. 박근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을 최순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조중동과 검찰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최순실을 끝낸 거예요. 왜? 이권을 안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최순실은 정치의 정치자도 모르고 검찰마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자기네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친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 정권이 들어오서 오던 보수 정권이 들어오던 자기네 검찰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일종의 박근혜를 이용해서 대리청정을 하던 이 국정농단 세력을 언제부터 검찰과 각이 세우기 시작하냐?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검찰이 입 다물고 있다가 조중동과 검찰이 나서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냐? 여태까지 검찰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 살아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활개를 못 쳤었어요. 자기네 수장인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는데도 검찰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국정원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집권 말기 때 조중동이 포화를 내밀고 나오니까 이제는 국정원도 그때는 손을 띈 거죠. 국정원도 손을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이 제일 먼저 뒤진 게 뭐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 뭐야? 국정원 바로 특활비가 박근혜한테 지급됐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그냥 구속시키는 명분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가 딸려 들어가고. 그쵸? 국정원 특활비로 박근혜를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이제 분업이 됐던 거죠. 언론에서는 정유라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언론은 국민들을 촛불 집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박근혜라고 하면서 정유라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차게끔 하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어때요? 검찰은 철저하게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서 한 방에 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스토리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게, 결국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예요. 조중동과 철저히, 조선일보와 철저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기획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고,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새로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죠. 봐봐요. 쟤네들이 그냥 정권을 주고 가만 두겠어요? 아니죠. 바로 작업 들어왔던 게 바로 안희정인 거예요. 정권을 주자마자 작업을, 쟤네들은 정권 뺏어야 되니까, 바로 작업 들어온 게 안희정을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수를 날린 거죠. 그렇죠? 김경수를 날린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번엔 조국을 날린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안희정, 김경수, 조국.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희정, 김경수, 조국, 이세 명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여기 버르장머리 없는 애 하나 좀 보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림이 보이는 교집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안희정, 김경수, 조국 하면 어때요? 노무현의 얼굴도 떠오르고, 문재인의 얼굴도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쵸? 거기에 유시민이 빠져 있었죠. 정치 안 한다는 유시민이 언젠간 정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중동은 유시민을 치기 위해서 채널A와 이동재 기자와 작업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바닥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그쵸? 잘 보세요. 안희정, 김경수, 조국, 유시민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 명, 노무현의, 문재인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기획을 철저히 했죠. 그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김종인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쵸? 그렇지. 한명숙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을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바로바로 날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왜이 얘기를 하냐. 얼마 전에 김종인이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재명, 이낙연 둘다 무섭지 않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누가 나와도 무섭지 않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들었잖아. 이재명이나 이낙연 누가 나와도 두렵지 않다. 딴거 아니죠. 이재명, 이낙연은 친노와 친문의 상상이 그 무엇도 안 되죠. 그쵸? 아니, 생각해봐. 이낙연을 먼저 봅시다. 이낙연을 그려. 이낙연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 이낙연의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라? 없어요. 이재명 봅시다. 이재명 지사에게 노무현의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떠올라? 공통점이 없죠. 얘네들이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던 안희정, 김경수, 조국, 유시민. 공통 집합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있어요? 이재명과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상상을 해 드릴게요. 이재명,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경선을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볼 때는 어때요?
땡큐죠. 그쵸? 적폐들을 볼땐 땡큐죠. 적폐들의 프레임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의 현 대권 구도는 저쪽에 큰 설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권 후보예요. 왜 그러냐? 이낙연과 이재명은 전혀 공통점도 없고 서로 정확한 어떤 지지층들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과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의 마음을 잡아야 되죠. 이해가 가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 공중에 떠 있는 40%의 마음을 이낙연이 잡겠냐, 이재명이 잡겠냐,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만약에 대권에서 이낙연이 이기면 어때요? 이재명 지사 지지층들은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에요. 그렇죠? 이재명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이재명 지사 너무 일 잘하잖아요. 너무 일 잘해. 너무 뭔가를 한번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낙연과 경선을 붙어갖고, 지면요, 역투표가 가능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2017년 경선을 할 때, 경선에서 지니까 안철수를 일부가 외쳤던 거. 기억나요? 이재명 지지층은 일부는 역투평화가 가능한 응? 지지층이에요. 이낙연 지지층은 어때요?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민다고 해도 일부는 이낙연에 대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층이 생깁니다. 이해해요? 이낙연이 지금 행보를 보면 이재명 지지층들은 역투표로 하든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낙연이 거기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겼을 경우,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이겼을 경우에는 친문은 이재명의 투표 반 친문 정서가 있죠.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 그렇죠?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폐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똥파리들은 절대, 여러분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기억 안 나요?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 찍자던 새끼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어?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 찍자던 새끼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안 찍던가 투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한 대선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어요. 이렇게 불안한 양강 구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만약에 생각해봐요. 조국이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경수가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민주 진영의 지지층들이 마음 어느 하나 할거 없이 친노 친문이 직결을 할수 있죠. 그렇죠? 조국, 유시민, 김경수 이세명 중에 누가 나오면 어때요? 친노 친문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 있죠? 고민이 없이 그냥 몰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미 안희정은 날라갔죠. 김경수 저렇게 재판받고 있죠. 조국은 아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죠. 유시민은 정치 안 한다 그러죠. 이거 눈큰 프레임이 작용한 거죠. 그쵸?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이재명이 좋다, 이낙연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미 쟤네들은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측의 대권 후보가 1등 달리고 2등 달린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민주당에서 이긴 대권 후보를 찍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대선 경선이 내년 6월 달에 붙기 시작하면요. 서로의 상처가 나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때는 팍 터지는 싸움이 돼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 하나 하는데, 열린민주당이냐, 더불어시민당이냐, 이거 갖고도 아직까지 지금 벌써 앙금이 오래 가고 있는데, 대권은 10배의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대권은요, 10배의 감정 싸움이에요. 이재명 지지자들, 이낙연 지지자들, 결국은 경선이 끝나면 앙숙이 돼버려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쵸? 제가 그래서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으면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낙연이 옳다, 이재명이 옳다가 아니야.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보라는 거예요. 왜 안희정을 날리고 그다음에 김경수를 말도 안 되는 저런 프레임으로 날리고 조국을 날리고 그다음에 유시민을 날리고 왜 그런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대권 후보가 좋냐 안 좋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오늘날에 이런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왜 쟤네가 이런 현재의 구도를 만들어 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적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에요. 결국은 이낙연, 이재명이 대권 후보로 둘이만 1대1 대결을 한다 그러면요. 진짜 문재인, 노무현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세요? 진짜 문재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 사람들의 이 표가 과연 이낙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의 마음을 흡수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문재인을 향한 이 뜨거운 40%의 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 지지층에 선뜻, 아, 이 사람이면 대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됐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마음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이런 애들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와도 무섭지 않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인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재명이 옳다, 이낙연이 옳다가 아니에요. 왜 민주진영이 집권하고 나서 우리 측에서 미투만 터지고 왜 안희정이 날라가고 왜 김경수가 날라가고 왜 조국이 날라가고 왜 유시민이 날라갔는지 이네 명의 특징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거의 안 한다는 이 사람들 네 명의 특징은 노무현이라는 동그라미와 문재인이라는 동그라미에 교집합에 속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저쪽에서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중동이 윤석열을 왜 대권 후보를 왜 띄울 것 같아요? 어? 조중동이 윤석열을 왜 띄운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라고? 아니죠. 윤석열은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의 반대측에 세워놔서 중도 확장을 하려는 거예요. 윤석열은 반드시 정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는 바로 혐오 정당, 국민의 정당과 저 적폐 세력들이 윤석열이라는 그냥 공무원의 검찰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치에 무관심한 아직 누구든지 찍지 않는다는 바로 무당층 20%의 반 이상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연 확장을 윤석열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캐스팅보드인 충청권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좋은 베스트 카드가 어딨어요? 고향이 충청도야. 걷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 돌린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는 카드는 윤석열인 거죠. 거기에 또 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까는 거예요. 왜 부동산을 깔것 같아요?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지금 막 집값이 오르나?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것도 강남 일부와 서울 주변만 엄청난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지방들은 오히려 집이 비어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부동산 갖고 이렇게 막 때릴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자기네들이 지니까. 수도권에서 여태까지 민주정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늘 대패를 했었거든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5대 5의 표만 가져가도 지방에서는 승리를 할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부동산 갖고 까는 거예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분열시키기 가장 좋은 카드가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제 얘기를 듣다가 보면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소설이에요? 안희정 날라갔죠? 김경수 지금 마지막 판결 남겨놨죠? 물론 거기에 희망을 걸죠. 조국?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집안을 만들어놨죠, 언론들이. 왜 저렇게 무리하면서 검찰과 언론이 조국을 죽이기 위해, 단순히 검찰 개혁을 저지하게 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그 다음에 유시민을 왜 공작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네 명의 특징을 보면 저들에게 만만한 후보는 누구다? 이낙연과 이재명이에요. 이낙연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친노와 친문의 거룩한 계보예요. 이 계보를 이 대를 잇는 이 거룩한 계보를 끊는 게 저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노의 한을 노면을 지키지 못했던 한을 품는 지지자들,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던 끊임없는 열정의 이 계보를 끊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후보를 날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지지층을 흔드는 것은 공격도 아니야. 그 지지층들이 마음을 줄수 없는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 놓으면 지지층들이 알아서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깨문, 아무리 문빠라고 외쳐도 그래, 나 대깨문이야. 그래, 나 문빠야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 지지층을 박살내는 건 뭐예요? 그 지지층들이 마음을 줄수 있는 후보들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재명 지사 좋은 분이죠. 일 잘하죠. 뭔가 맡겨놓으면 이재명 지사 뭔가 해낼 수 있는 것 같고 시원하죠. 이낙연 지사,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최장수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안정감도 있고 뭔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가까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사람이 이두명 중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낙연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싹 여러분들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코어 지지층들의 마음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두 분이 대권 후보 경쟁을 하다가 피 터지게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쵸? 피 터지게 싸운다고 생각해봐. 이낙연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이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래봐. 그래서 이낙연이 이겼어요. 이재명 지사 지지층들이 순수하게, 그래, 우리는 이낙연 하고 투표를 할것 같아요? 안 한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이겼어요. 순수하게,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지지층들이 이재명에게 투표를 순수하게 다100%갈것 같아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상대하기 가장 좋은 후보가 이재명 대 이낙연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큰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있었던 거다.
그냥 안희정 지사의 미투 파동이 그냥 터진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드루킹 사건이 바로 터진 게 아니다. 언론들은 그냥 목적 없이 저렇게 조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지지층이 분열되지 않으면 지지층이 마음을 둘수 있는 후보들을 날리는 거다. 바로 친노와 친문의 대를 잇는 이 계보를 끊어버리면 지지층은 공중분해된다가 저들의 계략이다. 제 눈엔 그게 보여요. 그쵸? 제 눈엔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쵸? 걱정할 필요 없다. 자네들이 아무리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민주 진영은 세다. 그쵸? 이런 거를 예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냐? 다 예상하고 있다. 걔네들이 이렇게 나올 거는 2017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죠? 일명 찌찌거리면서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인간들,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층에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길 경우에 절대 투표하지 않겠죠. 지금 이낙연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이낙연을 공격을 하죠. 벌써 갈라져 있어요. 벌써 갈라져 있어요.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거고 뺏기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대선을 겪게 되면 당하지만, 알고 있는데 당하겠냐? 저들이 미래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 때도 시민이 나서서 막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들이 미래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 때 누가 나섰어? 시민들과 계급본이 나서 갖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친 거야. 여러분들 지나고 얘기했지만 미래 한국당의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를 막은 것은 시민들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촛불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언제 정당을 만들어 왔다고 밤을 새가면서 정당을 만들어 갖고 저들에게 가는 의석수를 막아낸 게 여러분들이야. 저는 거기서 한 것도 없어요.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면서 해봅시다.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서 당당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180석의 영광을 안겨줬어요. 그죠? 저들이 뻔히 어떻게 나올 줄 아는데, 윤석열은 당연히 자기가 걸려있는 게 많으니까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그 공당의 바람막이가 될 것이고,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이가 했듯이 국정농단에 세력들에 의해서 황교안만 처벌받지 않았죠. 윤석열도 분명히 그런 짓거리를 할 거예요. 알고 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당하냐? 절대 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안 되면 유시민이라도 끌고 나와야지. 어? 분위기가 개싸움이 될것 같으면 유시민 등떠밀어 갖고라도 앞으로 내밀어야지. 어? 그거 왜 못해, 우리가? 할수 있어요. 어? 유시민, 이재명, 이낙연, 김경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상되는 후보들을 최대한 동원시켜야 되는 거야. 어?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여러분들, 저 이제부터는 걱정만 시켜줬죠. 지금부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사장이 유시민 작가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요, 위기가 있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 민주당의 대권 후보의 파이를 키워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달라 그러면요, 많은 후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 지사가 좋은 후보들도요, 이낙연 지사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많은 후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싸움은 개싸움이 되지만, 다수의 싸움이 될 경우에는 그 선거가 끝나면 화합으로 갈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김경수, 유시민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만고만해갖고 흥행으로 막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뜨겁고 막 축제가 됐어. 그 누구도 그 경선에 불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시민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김경수가 되든 추미애가 되든 그 뜨거운 경선을 치를 경우에는 그 누구도 기분 좋게 경선 1위에게 박수를 치고 나머지 4명이 상대문 부장을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선거는 압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만들면 안 돼, 절대. 이낙연 지사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잘 들으시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말잘 들으세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요, 대선판이 커져야 돼요. 이재명 혼자 갖고 안 돼요.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 제말잘 들어보세요. 이낙연 혼자 갖고 안 돼요. 1대1은 최악의 선거가 돼요. 1대1은 최악의 적을 만드는 선거고 등을 돌리고 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대선판을 크게 만들어서 고만고만하게 투표가 나오고 그 경쟁 속에서 이기게 되면 혼자 마음에 안 들어도 나머지 후보들이 우리의 대권 후보는 누구다라고 선언할 때 혼자만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명을 위해서 네 명이 손잡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쵸? 제말 이해가 가시죠? 1대1은 죽음의 경쟁이 되지만 다수의 경쟁은 화합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파이를 키워주는 것이죠. 박주민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파이를 키워서 선거를 치르도록 여러분들이 대권 후보 막 불러내. 박용진도 불러내. 괜찮아. 욕하지 마. 어? 도라이가 하나 잠깐 있어갖고, 도라이 좀 하나 사용 좀 시키고요. 박용진이 나와도 되고 누가 나와도 되는 거야. 어? 어차피 경선은 누구나 나오게 해주라고. 어? 최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세균이 나오든 추미애가 나오든 김경수가 나오든 유시민이 나오든 최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이가 커져서 그 선거가 끝났을 때 모두가 1등에게 손을 잡고 응원을 할수 있는 매머드급 선거인단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때 그 선거에 불복을 하고 이탈하는 자들은 영원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판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조중동은 이낙연 대 이재명으로 계속 양강구도로 가는 거야. 그쵸? 왜 저들이 이낙연 대 이재명을 계속 왜 양강구도로 가는지를 왜 생각해봐. 지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은 1대1 구도로 가면 최악의 선거가 되고 감정 싸움이 되지만 다수의 대권 후보의 선거가 된다 그러면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화합의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선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무조건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선거 나오게 해야 되고, 어? 유시민도 불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누구죠? 추미애도 나와야 돼요. 판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야, 민주당은 와 저렇게 대선 후보가 많았어? 난저 사람이 좋은데, 난저 사람이 좋은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지층이 갈립니다. 그런 갈린 모든 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매머드급 경선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대1로 했을 때는 불복을 할수 있지만. 다수가 붙었을 때 내가 졌다 그래갖고 내가 튕겨져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선거가 경선이 끝났다. 이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지지층은 몰빵을 하면 된다고 가면 되는 거죠. 박용진이 나와도 좋지. 어차피 경선에서 지니까. 민주당은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박용진도 나와. 어차피 박용진은 될 수가 없어. 그럼 박용진을 지지했던 민주당에 또 밖에서 외연확장이라도 할 수도 있잖아.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붙어. 그거는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쪽이 자꾸 딜레마에 갇히는 거예요. 이쪽은 누군가가 나오면 다들 10%가 넘는, 여러분들, 야구에서, 잘 들어보세요. 야구에서 20승 투수 한 명이 있는 팀이 좋겠어. 20승 투수 두 명이 있는 원투펀치를 가진 팀이 장기 레이스를 갈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승 투수 6명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패넌트 레이스에서 장기적으로 가면 어느 팀이 승률이 좋을 것 같아요? 20승 투수 두 명이 나오는 팀은요, 5게임이라면 2승은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3게임은 질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10승 이상의 투수를 6명 보유하고 있는 팀은요, 장기로 레이스를 가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힘은 엄청나게 되겠죠. 그렇죠? 왜? 10승 6명에 나중에 힘을 합치면 60승이 되지만 20승 2명의 승수로 합쳐봐야 40승이 되잖아.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승 투수가 빚은 더 나지만, 이 20승 투수의 승을 합쳐봐야 40승이지만, 10승 투수 6명의 승수를 다 합치면 60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6대 4가 돼버리죠. 이 6명의 한온 힘을 모아서 표가 직결된다 그러면 6대 4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파이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처음에는 섬뜩하죠. 왜 이런 구도가 벌써부터 형성돼 있고 왜 안희정이 날아가고 김경수가 날아가고 조국이 날아가고 유시민을 죽이려고 했나? 저들은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다 안다. 옛날에는 모르고 당했지. 이번에 미래한국당 저렇게 나올 거 뻔히 알고 우리 뭐 했어? 니들 당만 만들어 봐. 다 준비하고 있었어. 응? 그래, 당만 만들어 봐. 다 1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응? 니들 당만 만들어 봐. 그래, 1월 달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저들이 딱 만들자마자 우리는 한 방에 쫙 만드는 거죠. 응? 그래갖고 저들은 자기네들이 뭐 비례 의석 30석을 가져간다? 헛소리들 하고 있네. 응?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은요, 절대 100%의 지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마음을 흡수할 수 없어요.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매머드급 경선이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원, 문재인 대통령 전원이 참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그 경선에 흥행이 된다 그러면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나머지 패한 자들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낙연 지사가 됐어요. 이재명 지사가 선대본부장을 맡고 김경수가 선대본부장을 맡고 유시민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추미애가 선대본부장을 맡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이재명이 이겼어요. 이재명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친문 지지자들이요. 근데 거기에 유시민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추미애가 맡아주고 김경수가 맡아주고 누가 맡아주고 누가 맡아주고 그러면 정파와 지지층들이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거기에 유시민이 이겼다고 쳐봐요. 이재명이 지지해주고, 이낙연이 지지해주고, 어? 거기에 추미애가 지지해주고,
김경수가 대선 경선 본 대선 선대본부장을 만들어 주고 싸울라야 그래도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분열을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무조건 대선 경선판은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많이. 예,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적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친문의 계보다. 그래서 후보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 친문들이 마음을 질 수 있는 후보를 날리는 게 가장 빠른 거였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후보가 없다 그러면 마음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불러내라. 그래서 선거판을 키워라.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예, 말씀드렸습니다.